박정씨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가전수요 회복과 인공지능 기능 인기가 더해지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9일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 시도를 늘려가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폴더블 슬림을 준비하며 경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전에 부품주들의 주가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또 한 단계 진화되는 지금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되면서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이제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까요? 일단 뭐 시장 조사 업체의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잘 팔린다. 일단 생산량은 증가된다고 합니다. 아, 예. 일단은 뭐 기존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것보다는 AI가 탑재된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서 또 그 스마트폰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IDC의 최근 조사 결과를 조금 보면 네네. 인공지능 기능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 출하량이 애초보다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전 전망치가 4% 증가한 12억 1천만 대를 원래는 조사 결과치로 내놨었는데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5.8% 증가할 것이고 12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분기, 2분기에 이미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각각 1분기에는 한 12% 정도, 2분기에는 9%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가파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분기 이제 모바일폰 추적 담당자 리서치 디렉터, 그러니까 IDC의 디렉터의 말을 따르면 이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됐지만 이 프리미엄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이 생성형 AI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네. 또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 대부분이 AI 기능을 채택을 하면서 AI 탑재 스마트폰은 올해 34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고 연말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18%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좀 바닥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이 다음 달 9일 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데 네. 이미 이 초도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6월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기능을 공개를 했었는데 네. 이 기능이 아무래도 이제 새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쵸. 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향후 매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내년 출하량이 올해 대비 한 4%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개선되는 부품주들도 이제 하나둘씩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 관련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 기업인 LG 이노텍과 BH LG 디스플레이는요. 최근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을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은요.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 중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이폰에 카메라가 더 좋은 카메라가 들어갈수록 평균 판매 단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LG 이노텍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BH와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군들이죠. 최근에 주가는요 바닥을 딛고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에 탑재가 되는 삼성전기나 세경 하이테크는 주가의 분위기가 아이폰 관련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좀 부진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연출이 됐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가운데 우리에게 웃음꽃을 줄 종목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골라봐야겠죠.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박정식 파트너가 골라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뭐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새롭게 이런 AI 탑재된 스마트폰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면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보실 거예요? 저는 일단 그 AI 스마트폰을 생산하면 뭐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그 AI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시장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아이폰 16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아이폰 16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해 보았어요. 그러셨어요? 이 네. 종목을 또 이제 언급하기 전에 항시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거든요. 오늘 네. 현대차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네, 어제 엄청난 네. 투자 소식과 자사주 매입 소식. 그래서 그쵸. 저번 지난주에 투자하신 분들 오늘 수익 축하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 지난주 말씀해주셔서 네, 그렇죠. 아, 깨알 홍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볼 자화전자. 겁니다. 네.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좀 내려가 있어요. 월봉상 흐름도 많이 내려가 있고 주봉상 흐름도 내려가 있고 그쵸. 자, 일봉상 흐름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올해 들어 그러니까 지난 4분기부터 네네. 올해 이어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네요. 작년까지 좀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규모 흑자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기기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주력 제품이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예. 손떨림 보정장치 그리고 통신기기용 진동모터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에 들어가는 각종 룰러랑 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이폰 16의 이 광학식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 손떨림 방지 부품과 액추에이터를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두 곳이 초도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초도 물량이 총 생산량의 70% 정도나 된다고 하고 이것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생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일단 긍정적인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아이폰 16에 대한 어떤 그 신제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자화전자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저점 매수에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딱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20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네. 다시 2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만 800원, 지금 19,800원, 죄송합니다. 19,800원, 요 가격권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슈가 나오고 실적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이를 그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때 가서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화전자 어쨌든 뭐 8월 초에 한번 시장 붕괴됐을 때 그때 저점 잡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그 전에 미리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화전자도 이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미리 한번 좀 선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보자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스마트폰 부품. 네, 저는 일단 뭐 아이폰 하면은 당연히 LG 이노텍을 네, 그렇죠.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LG 이노텍을 가지고 네. 왔고요. 일단 아이폰의 신제품 그 공개 출시 일정이 원래 이제 9월 10일이라 그랬었는데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정도 지금 네, 네. 앞당긴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플 워치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신작 역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네.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카메라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물리적 카메라 버튼이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폰 하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온디 바이 AI 폰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AI 폰들이 많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애플은 조금 이제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출시하게 되면 이미지나 영상 이제 AI 구현을 위한 카메라 기능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쇼폰 플랫폼이 뭐 틱톡이나 내지는 뭐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스노우 이런 어플도 많이 기반,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이제 10대들의 어떻게 보면은 니즈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12, 13 시리즈를 썼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교체 주기가 다가온 네.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매출을 조금 그쵸. 더 크게 좀 증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제가 딱 중간에 껴있어요. 제가 아이폰 14를 쓰는데 네. 바꿔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네. 예전에 좀 나이 어렸을 때는 아이폰 썼는데 주식쟁이다 보니까 아, 예.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내 폰이 조금 더 네.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사용하기 편리하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 일단은 아이폰이 하면은 이제 카메라잖아요. 그 네. 카메라에 그 모듈이 들어가는 게 LG 이노텍이고 그쵸. 보통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썼던 그러니까 거래를 했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하를 해주면 썼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초도 물량을 LG 이노텍 쪽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카메라 지금 모듈 사업 부문의 대부분이 사실 애플 쪽에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쵸. 그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의 애플에 대한 지금 의존도가 거의 한 70% 정도 달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초도 물량 중에서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빛을 이미지 그 프리즘으로 꺾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잠망경 형태의 이 망원 카메라 모듈이 하이엔드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 애플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 모듈 업체와 컨택을 했었는데 수율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LG 이노텍 쪽의 물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LG 이노텍의 올해 총 이제 매출로 봤을 때는 1조를 지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나 2021년도 하반기 최대 매출액이 7,645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이 한 8,2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 네. 그래서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1조 때문에 1조 넘길 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이노텍의 지금 주가 움직임 상당히 지금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7월 달까지는 이런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네. 지금 그 매물 출회가 한번 나와줬거든요. 7월 이제 말 기점으로 해서 특히 블랙 먼데이 때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26만 원 구간까지 회복 중인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시리즈 출시 이후에 매출이 계속해서 3, 4분기 반영이 되게 된다면 네. 30만 원 구간까지의 주가 회복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두 분이 뭐 의견을 모아주셨네요. 아이폰 16 다음 달에 9월 9일에 공개가 되고 아마 출시, 우리나라도 1차 출시 국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연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애플과 함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실적도 기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